올해 한국교회는 어떤 활동들을 해왔을까요?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2019년 올 한 해 선교계를 결산합니다. 선교사들의 비자발적인 철수와 선교지 위기관리, 국내 선교 환경의 변화 등을 주목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 때문에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들이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0년은 평화와 통일, 화합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